저는 권기동이고요. 저는 26살이고 이름 박현석. 보였다 이런 게 없는데 어쩌죠? 뭐 연인이든 친구든 뭐 재밌네? 그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 제주도 여행입니다. 아,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네. 아침에 지금 굉장히 족같은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현서가 생리를 한다고. 진짜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 현서 왔다. 현서 안녕. 안녕. 흰색 옷 괜찮아? 왜? 혹시나. 왜? 혹시나 해서 그거 알지? 생리 이틀차가 제일 센시티브한 지금 1차야? 1차. 2일차야 가자고. 가자. 어? 끌어주는 거야? 아니 그럼 씨, 존나 센시티브한데 현서가. 너 좀 설레? 난 오늘 너가 이쁘게 하고 왔어. 설레. 너는 인생이 아, 미안, 미안. 이렇게. 선글라스 껴. 선글라스. 아, 누나다, 누나다. 아니, 선글라스. 아, 아니, 누나, 햇빛이 너, 심해, 오늘. 아, 오늘 나 예민, 센스티브 하듯이. 어, 센스티브. 나 약간 이런 공포증 있는데? 나 잡아. 나 팔 잡아. 아니,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아, 싫어. 아, 무섭대. 잡으라고. 아. 무서워? 무서워? 조용히 좀 해. 나 밖에 보게. 밖에 같이 보자. 아무것도 안 보인대, 볼. 솜사탕 같다. 어? 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자려고 왔어? 아니. 재밌게 자다 그만했으면 좋겠어. 왜? 너무 힘들어. 이제 시작인데. 나 사실 비 오는 날을 좋아해. 아, 좋댔네. 야, 형수랑 제주도를 오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구나. 야, 옛날에 20살 때 같으면 현서랑 제주도 온다는 건 나 진짜 맞아서 끌려가는 거 아니면 내가 그런 프레임 아 맞다 맞다 프레임 주시 한번 될래? 아, 너? 미안해, 미안해. 진짜 이쑤시개로 찔러줄까? 미안해 미안해. 자폐인가? 아니야. 자폐인이랑 한번 먹어볼래? 볼래? 미안해. 왜 이렇게 무서워? 둘이 있으니까 거칠어? 존나 괴롭고 아까부터 재열이를 또 제주도에서 볼 줄이야. 600g짜리 하나랑 400g짜리 하나 항정살 일단 흑돼지 김치찌개도 하나 주시고요. 네. 된장찌개도 하나 먹을래?
국수도 하나 주세요. 개맛있겠다. 야, 너 진짜 화끈하다. 아, 화끈하지? 또 감동했어. 그럼. 아, 와, 진짜 통통하다. 오메. 이쪽으로 들어가요? 네. 제 여자친구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 번만 따봐. 육즙이 나와버리네. 너무 맛있다. 제주에서 갈만한 데가 있어요. 연인 둘이서 이제 갈만한 데. 무드잡고 꼬실 수 있을 만한 데. 무드잡고 꼬실 수 있을 네. 만한 곳이요? 어,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안 받쳐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혹시 나랑 기분 좋아? 나도. 나 사실 에버랜드 때부터 좀 행복해. 뭐야, 이걸 먹어. 아, 그렇지. 비가 오네. 아니. 이렇게 해줄게. 아니. 진짜 못 믿어서 그렇지. 진짜 이렇게 해줄게. 알았어. 가자. 너에게 난 그 불량 마을처럼 한편의 아름. 아우, 술 냄새 나.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소중했던. 오픈한다. 따다, 어? 라리라, 이리 가자! 시벌! 이자, 가자! 족같은 세상 시벌. 나는 누구를 위해 유튜브를 하는가? 시벌, 이거 해도 욕먹고 저거 해도 욕먹는 족같은 세상. 나는 너네 형구형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요. 이런 족같은 세상. 형구형의 들러리인가요? 우리는 모두 서울대 나온 엘리트들의 들러리예요. 너 근데 술 몰래 마셨어? 술 먹었으면 음주운전이야. 내가 난폭운전은 해도 보복운전은 해도 음주운전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방방마 못하는 진지충들이 난폭운전은 범죄 아닌가요 기동님. 영향력을 생각해주세요 라고 댓글 달면 또 나는 기분이 족같아서 댓글을 차단시키지만 결국 손해보는 건 나랍니다. 기분 족같아서 영상 재미없어지면 악플 달던 개새끼들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조회수 망해서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면 고기도 앞으로 못 사먹어요 못 사먹어요. 제주도 와서 감귤농장 체험밖에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져요. 제작비가 부족해져요. 악플은 사회 악. 악플은 사회 악. 악플은 사회 악. 악플은 사회 악. 부러우면 말로 하든가. 부러우면 말로 하든가. 보기 싫은 보지 말든가. 꼬우면 구독 취소하든가. 핫도그는 구독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쥐들이 구독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에요. 지랄이에요. 왜 그래. 많이 쌓였어. 3년 쌓인 거 노래야 된 거지. 아, 너무 놀랐어. 음악은 이거야. 이게 뮤직이야. 이게 아티스트야. 내 애환과 내 모든 걸 담아내잖아. 어, 끊임없어. 이게. 아, 여러분. 노래는 노래로 받아들여주세요. 꼬우면 구독 취소하든가. 완벽하게 청취자! 일단 숨은. 와, 씨발, 족된다. 오메, 씨. 오늘 하루 종일 오픈카를 타지 못한 우리 현서를 위한 지하주차장 오픈카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야, 타. 야, 타라. 엄마, 타라. 나 개뜯겨. 너 타라. 개뜯겨, 타라, 엄마. 반지 나네. 막 개뜯겨. 와, 개 뜯겨!
열었네? 마! 마 타라 마! 마! 마 타라 이 자식아! 지하주차장에 내렸어. 마! 소박한 이벤트다 마. 마 개새끼 안 가자! 마! 어 좋다! 이거지! 마 개새끼야! 팔 내밀어라 마 개새끼야. 개 싫다. 마 개새끼야 안 되겠다. 받아야 돼 이제? 막 개떼기야 안 닦고 한번 다가보자. 오우씨. 막 비 한번 맞아보자 개떼기야. 야 이거지. 막 개떼기야 이거 빗소리냐? 아, 설마. 어 비 좀 맞네. 막 개떼기야 이거 폭우다 개떼기야. 막 개떼기야 춥다. 막 개떼기야 비 왜 이렇게 많이 맞아. 막 개떼기야 이거 문 닫아라 막 개떼기. 아 추워. 짜라라라라. 오, 오 왜 가정집 같아. 짜라라라라라. 좋지? 오 좋다! 느낌 있지? 오 저거 해도 돼? 어 해도 되지. 오늘 우리 같이 할 거야 저거. 응? 저기 한번 앉아봐. 여기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각만 보자. 응. 한번 와봐. 다리 뻗어봐. 야 이게 끝이야 다리. 너 다리 뻗어봐. 아 일로 뻗으면 안 된다. 아 씨발. 아 씨발! 아. 그냥 하지 말자. 아, 하지 말자. 아,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간지러 씨발. 알았어. 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저기. 오션 뷰. 아, 너무 좋다. 이거 다 우리 거. 바다. 저거 보이는 걸 바다 뷰라고 해. 아, 좋다. 바다 족도 존만큼 보이거든? 근데 뭐야 근데 사이뷰? 이게 바다. 사이뷰야? 어? 사이뷰? 어 바다 사이뷰 진짜 존만큼 보이거든? 응 이걸 가지고 오션뷰래. 그래, 형 어떻게 이게 오션뷰냐. 어 이거 오션뷰라고 하고 파는데 형 이건 사기다. 진짜 사기다. 아 존나 피곤하다 근데 갑자기. 좀 쉬자 옷 갈아입고 30분만 쉬자. 어? 알았어? 싫어? 아, 입술 집어넣어. 뭐 하고 싶은데? 응? 그래. 30분만 쉬어. 1시간만 딱 쉬어. 1시간만. 응? 1시간만 쉬어. 너 항상 그런 식이지, 연애할 때. 삐지면 입 주둥이 안 쳐넣어? 이러면서. 좀 쉬어. 미친년 같아. 이러면서. 라이팅 캐틀 디너. 1시간만 쉬자. 응. 1시간? 30분이라 했잖아, 아까. 오케이, 45분. 45분 더 뭐하게? 캔디 크러쉬? 응. 원래 연애할 때도 캔디 크러쉬만 하지. 아, 좀 싹쳐. 야, 가서 옷 갈아입고 좀 쉬어. 캔디 크러쉬 하러 온 거야, 근데 제주도에? 그냥 물어보는 거. 아, 그만해! 왜? 놀아야지! 캔디 크러쉬 할 시간 어딨니? 오늘 내가 오늘 잘해줬어, 안 잘해줬어? 솔직히 얘기해. 모르겠고, 캔디 크러쉬 하러 왔냐고. 캔디 크러쉬 하러 하진 오진 않았겠지.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면 캔디 크러쉬 딱 15분만 하고 나머지는 핸드폰 없이 쉬어. 지금 아 시간을 왜 재? 재야지 슈벌. 뭐 3시간 쉴 거 아니야 그러면. 6시 20분까지 쉬어. 오케이 꺼져 이제. 응. 네가 꺼져.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왜? 6시 20분? 응 알았어. 응. 아 좀 쉬게 이제 꺼져 가 저리. 응. 비키라고. 왜 말 그렇게 해? 아, 미안해. 상아 너무 빨라. 존나 짜증나. 그러면 6시 20분에 아 좀 닥쳐. 6시 6시 20분에 편의점 가자. 근데 술을 미리 냉장고에 넣어놔야 시원하거든. 오케이 6시 20분? 응. 니가 갈 생각은 없지? 깜짝아. 자 이제 뭐 할래? 배우고 싶대. 일단 매운탕. 아 알죽어. 제주 싱싱 딱새우게. 오 씨발 딱. 바지락 버터줄기. 왜? 어 대박. 씨가 좋댔다. 너 밥 안 먹었다 그랬지. 성게초밥? 하나에 8,000원이야 한 피스에. 아 국물이 없네. 그럼 편의점에서 살까? 좋아. 어머리 김치찌개. 아 좋아. 아이스크림 먹어 안 먹어? 떡볶이 안 먹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 현수야 존나 센스있게 또 냉동실에 너가 넣어버리는구나. 아 진짜 살짝 살얼음 쪄줘야 존나 맛있거든. 그치 그치. 오늘 여기까지인 거? 이게 38,000원이야 이게. 이거야? 응. 한 입에 8,000원이야. 어. 존나 비싼 거야. 알겠지? 응. 소중하게 먹어야 돼. 야 이거 어떡해. 허! 나야? 감사합니다. 어, 8,000원짜리다? 응. 어? 8,000원짜리? 응. 8,000원짜리? 응. 그냥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맛있어? 그래 맛있어. 그래? 아 진짜 개 맛있어. 그래? 분맛이야? 응. 어, 너 그거 와사비였는데? 한 번 더 먹을까? 짠! 와! 우리는 그 한 시간에 하나씩 먹어야 돼. 알았지? 어? 안 돼, 지금은 안 돼. 짠! 너 왜 바로 먹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자 일단 내가 먹는 방법 알려줄게. 응. 일단 이건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이렇게 싸서. 이타다키마스. 녹아? 네. 이 고등어예요. 어. 맛있지? 그래. 아 존나 8,000원짜리만 좋아하네. 한 입 딱. 빼먹어야 돼. 응 뺐죠. 샴푸 향 난다. 아! 도구 비누 향 난다. 못 만지 알지? 아 못 만지 알지? 어 맛있는데? 딱딱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 방어야? 안 좋은 거야? 어 괜찮은 편이야. 근데 고등어 회가 맛있네. 아 그래? 응. 나 아직 애기인가 봐. 지랄하네. 얼굴은 존나 아줌마 같아. 농담이다. 무늬가 맛있네. 아니 그냥 진짜 아니 그냥 맛보면 와 존나 좋다 그치? 응. 비누 먹어야겠다. 아 분위기를 자꾸 깨. 맛있게 먹는 분위기인데 자꾸 비누를 도부도부 거려. 현서를 사적으로 알면 되게 좋은데. 왜? 그냥 귀여워. 일적으로 알면 X같아서 그렇지. 사적으로는 귀여워. 되게 사랑스러워. 러블리. 성격도 그렇고. 꼬추나 먹어.